중국이 003형 항공모함을 진수한 것과 반대로 대한민국의 항모사업은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국내 일각에서는 경항모는 한반도 지형에 쓸모없다며 항모사업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일각에서는 2023년부터 약 3조 9천억 원을 투입하는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에 항모 사업비가 투입됐기 때문에 한국의 항모 사업이 취소됐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방 예산이란 게 손바닥 뒤집듯이 아무 때나 바꿀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당의 연도 예산이 잡혀있는 만큼 아직 대한민국 항모 사업은 진행 중입니다. 물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앞에서 언급한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인데요. 아직 구체적인 도입 기종이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F-35A의 20여대 추가 도입이 유력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만약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이 맞다면 한국형 경항모의 함재기로 주목받던 F-35B 도입은 자연스럽게 늦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경항모 사업이 위태로워지면서 해상 안보에도 큰 허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형 항모 사업에 새로운 선택지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많은 매체에 알려졌다시피 다른 나라와의 기술 협력을 통해 중형항모 이상으로 건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독도함이나 마라도함 같은 대형 수송함을 추가로 더 건조해 해상 전력의 증강은 물론 강습 상륙단 전력을 더 확보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장단점이 분명해서 양측의 대립이 첨예합니다. 이 때문에 F-35B의 도입 여부가 또다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사실 요모조모 뜯어보면 애초에 F-35B는 대한민국의 안보 실정에 어울리는 함재기가 아니었습니다. 우선 F-35B는 작전 반경 833km의 무장 제한은 6,800kg으로 F-35A보다 작전 반경과 무장 모두 떨어집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가격은 최소 수백억 원은 더 비쌉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공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장점은 오로지 단 하나, 경항모 같은 짧은 활주로에서도 이착륙이 가능한 수직이 착륙 기능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로 F-35B를 무작정 함재기로 사용하기에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 지형에 반드시 필요한 벙커버스터를 탑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북한이라는 최대의 적을 두고 있는 대한민국으로서는 심각한 단점입니다. 현재 북한은 핵심 군사시설 대부분을 지하에 숨겨둔 상황이라 지하시설 파괴용 벙커버스터를 탑재할 수 없는 F-35B는 애초에 도입할 가치가 없는 반쪽짜리 전투기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국내 여론들이 꾸준히 한국형 경항모에 F-35B 도입을 반대해왔는데요. 이에 따라 한국형 항모의 도입이 늦춰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F-35B를 대신할 수 있는 전투기가 현재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말 답답한 상황인데요. 이제는 한국형 항모로 그 사업명을 바꾸긴 했지만 현재로서는 만재 4만 톤급의 경항모가 유력한데요. 그래서 이 항모가 진수할 때쯤이면 일각의 주장처럼 KF-21이 블록2 개발을 끝내고 함재기형인 KF-21 네이비의 초도 물량을 확보할 단계까지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함재기를 개발한다는 것과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함재기와 전투기는 말만 같은 비행기지 사실은 기체 골격부터 내부 구조까지 모든 게 다릅니다. 일례로 함재기는 짧은 활주로에 착륙해야 해서 일반 공군기보다 동체 강도를 30% 이상 강하게 만들기 때문에 더 무겁습니다. 게다가 이륙 시 캐터펄트로 사출할 수 있는 보조 장비와 착륙 시 제동을 도와줄 어레스팅 후크도 탑재되어 있는데요. 이것만 해도 사실상 함재기와 지상의 전투기는 전혀 다른 기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한국이 중형 항모를 건조를 해도 미국이 한국에 캐터펄트를 판매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KF-21 네이비를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개발해야 하는데요. 무려 마하 1.8까지 비행할 수 있는 KF-21의 제트 엔진을 수직으로 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은 이런 기술이 전무합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기술력이라면 반드시 해낼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는 않지만 문제는 시간과 비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한국의 경항모가 완성될 때까지 KF-21의 개량형이 수직 이착륙이 가능할 것이라고는 감히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쯤 되면 생각보다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요. 심지어는 한국형 경항모가 계획 단계에서만 표류하다 좌초되어 버릴 수도 있는 지경입니다. 반면 중국은 불과 한 달 전에 003형 항공모함이 푸제남을 진수했습니다. 푸제남은 현재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항공모함 중 가장 큰 재래식 항공모함인데요. 경하 배수량 67,500톤의 중형 항공모함이기 때문에 유감스럽게도 대한민국처럼 수직 이착륙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 정확한 스펙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푸제남은 전자식 캐터펄트 방식을 채택하고 함재기로 젠15의 함재기 버전인 젠15BD를 탑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게다가 중국의 최신의 5세대 스텔스 함재기인 FC-31이 탑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기경보기로는 KJ-600AEW가 탑재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중국 항공모함이 유일하게 부족한 것은 단 하나밖에 남지 않습니다. 바로 훈련도입니다.
함재기 조종사들 사이에서는 은근히 지상의 전투기 조종사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함재기를 항공모함에서 이착륙하는 게 힘들기 때문입니다. 우선 지상의 전투기는 주변의 지형지물로 자신의 속도와 고도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지만 함재기 조종사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망망대해 뿐인 바닷뿐이라 그런 어림짐작이 전혀 불가능한데요. 게다가 한정된 길이의 카판 위에 함재기를 착륙시키는 것은 외발자전거로 고공 줄타기 묘기를 선보이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오죽하면 항공모함을 운영한 지 오래된 미국이나 영국도 2에서 3년에 한 번씩은 꼭 함재기 착륙 사고가 발생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획대로 한국형 항모가 진수될 쯤이면 중국은 또 다른 항모인 공공사형 항공모함의 진수를 목전에 두고 있을 텐데요. 이쯤 되면 중국의 함재기 훈련도 또한 상당히 발전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현재까지 한국형 항모는 조기 경보기를 출격시킬 수 없다는 아주 큰 단점이 있습니다. 사실 항공모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조기 경보기입니다. 조기 경보기는 항공모함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 레이더에 망원경을 단 정찰기입니다. 즉 항모 전단은 이 조기 경보기의 레이더 성능이 우세할수록 적을 먼저 발견하고 먼저 공격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방 한방이 치명적인 현대 해전에서 압도적인 전략적 우위를 선점하는 것입니다. 반면 경항모는 어쩔 수 없이 구조상 조기 경보 헬기만 운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조기 경보 헬기도 충분히 망원경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조기 경보기보다 채공 시간이 짧고 프로펠러 때문에 상부를 감지할 수 없습니다. 이는 경항모가 미사일을 감지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항모 전단에 다수의 이지스함이 포함되지만 이렇게 되면 경항모가 기함으로서의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시인하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해군의 입장이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경항모도 만들지 말고 그냥 중국에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이미 충분한 기술력과 강력한 국방력이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북한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 강력한 위협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모든 역량을 동원해 다른 선택지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현재 동북아의 안보 위협으로 우리 해군은 기존 경항모 사업을 한국형 항모 사업으로 바꾸면서 경항모 계획을 보다 확대하는 방법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원래 기존화는 대한민국의 조선력을 바탕으로 안전하게 경항모를 만들고 다음 차례로 중형 항모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세계 패권은 더욱 커져가고 있고 남중해 쪽에서는 대만을 통한 전쟁의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공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도 경항모를 선택하느니 돈이 더 들더라도 중형 항모급 이상이 전략 항모를 건조하자고 나선 것인데요. 만약 대한민국이 중형 항모를 보유한다면 앞서 언급한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형 중형 항모가 진수될 때쯤이면 이미 KF-21 블록2의 개발을 완료하고 KF-21 네이비를 5세대 스텔스 함재기로 개발할 시간이 충분합니다. 전투기 독자 개발까지 성공한 우리는 충분히 그만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후발주자인 만큼 강도 높은 훈련과 무수한 실패가 반복되겠지만 섣부르게 반쪽짜리 F-35B를 함재기로 도입하는 것보다는 훨씬 강력한 해상 전력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은 물론 중국 또한 도저히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전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에 보다 전통적인 전략을 선택하는 방법인데요. 한국형 경항모 사업을 본래 사업으로 축소하고 대형 수송함을 빠르게 건조하는 방안입니다. 한국형 경항모 사업의 초기 계획은 대형 수송함 2 사업이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보유한 최대의 군함은 림팩에서 원정 강습단 기함으로 활약하고 있는 마라도함과 독도함 두 대형 수송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형 수송함 2는 독도급 대형 수송함이 무려 2배 크기에 달하는 3만 톤급 대형 수송함 건조 계획이었습니다. 만약 대한민국 해군이 대형 수송함 2를 보유하고 우리의 수송함 전력을 총동원한다면 한 번에 해병대 1개 사단, 즉 무려 1만 명에 가까운 병력을 단 한 번의 작전으로 모두 상륙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 정도면 감이 잘 오지 않으시겠지만 지구상에서 이렇게 해병대 전력을 움직일 수 있는 나라는 중국과 미국 정도밖에 없을 정도로 막강한 전력입니다. 단적으로 대한민국 해병대가 해군 기갑 전력과 함께 원정 강습 상륙 작전 훈련에 투입된 것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 해병 전력은 단순 숫자만 놓고 봐도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세 번째로 강력한 전력입니다. 우리가 대형 수송함 2를 보유하게 된다면 이토록 강력한 해병 전력을 상륙 작전에 투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사시 해병대 2사단을 방어 전력으로 돌리고 북진 사단인 해병대 1사단을 해군 수송함에 싣고 출격하게 될 텐데요. 이후 중국 해군의 진출이 불가능한 동해를 통해 북한의 원산이나 흥남에서 상륙 작전을 감행하게 됩니다. 또한 독도함, 마라도함 등 대형 수송함은 본래부터 상륙군 공중 지원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기 때문에 갑판에서 공격 헬기를 출격할 수 있습니다. 이 두 함선은 상륙 작전을 통한 거점 확보가 목적이기 때문에
F-35B 또한 충분히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지상군과 해병의 연합작전으로 북진의 육상에서 중국군을 방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 해군이 아무리 강력해도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알 수 있듯이 해상에서 지상을 공격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점이 있습니다. 물론 전쟁에는 수많은 변수가 있지만 이미 대한민국 해군이 대형 수송함 운용 경력이 있는 만큼 대형 수송함 2 사업은 항공모함에 비해 훨씬 빠르게 그리고 즉시 전력화가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중형 항모전단처럼 강력한 항공력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해상전력의 가장 핵심인 조기경보기의 사용도 제한적입니다. 이 말뜻은 또다시 미군에게 의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의 전력 강화와 안정적인 미군의 전력을 일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국방 예산이 감소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항모 계획은 시작부터 함재기 도입에 따른 많은 문제를 끌어안고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KF-21을 개발하면서 KF-21 네이비라는 새로운 선택지가 열렸고 현재로서는 국산 중형 항모 건조를 통한 국산 함재기 탑재와 대형 수송함 추가 확보를 통한 빠른 전력 증강이라는 선택지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디 우리 해군이 신중한 고민을 통해 최선의 해답을 내놓기를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이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을 도와 전쟁에 참전했다는 황당한 주장이 일본 내에서 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전쟁에 대해서는 심지어 우리 국민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하지만 이 전쟁은 우리가 광복절을 기념하는 것과 연관이 깊은 아주 중요한 전쟁입니다.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의 임팔 전투인데요. 임팔 전투는 대한민국이 국가 대 국가로서 일본과 추축국의 선전포고를 선언하고 치른 첫 정식 전투였습니다. 즉 대한민국은 전 세계를 집어삼키려는 일본과 추축국에 대항하던 연합국의 당당한 일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국내외를 막론하고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명백한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 내에서는 당시 대한민국이 일본의 동맹으로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잘못 알려졌던 이유는 지독했던 일본의 강제 징용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제2차 세계대전에서 희생당한 우리 국민들은 일본이 일으킨 전쟁에 억지로 끌려간 것도 모자라 지금까지 추축국의 병사였다는 끔찍한 오해를 받는 것입니다. 추축국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 이탈리아 왕국, 일본 제국을 중심으로 침략 전쟁을 일으킨 진영을 뜻하는데요. 하지만 이건 명백히 잘못된 인식이며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오해입니다. 우리는 무력으로 대한민국을 강제 점령한 일본의 식민 지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설립하고 대한민국의 주권이 우리 국민에게 있음을 꾸준히 전 세계에 알렸는데요. 게다가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자 공식적으로 일본의 선전포고를 단행하고 대한민국 광복군을 파병했습니다. 그리고 임팔 전투에 참전해 심리전과 통신 감청 및 암호 해독으로 미군의 승리에 일조했습니다. 이는 비록 나라를 빼앗긴 망명정부 신분이었음에도 명백하게 하나의 자주국가로서 국제적 군사활동을 전개한 것인데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대한민국은 전승국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일본의 제국주의와 제2차 세계대전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국가였음에도 영국 연방과 유럽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정부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정치적 이유가 숨어 있는데요. 결국 우리는 연합국, 중립국, 척성국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특수지휘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일본의 식민 지배와 전쟁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는 상당히 억울하고 화가 나는 일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로 인해 아직도 세계 많은 나라들이 과거에 대한민국이 일본에 대항해 싸웠다는 사실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대한민국과는 정반대로 추축국의 일원이었지만 형편없는 졸전으로 전쟁 종료 후 이득을 본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이탈리아입니다. 물론 지금의 이탈리아는 절대로 국방력이 약한 국가가 아닙니다. 이탈리아는 러시아를 제외한 유럽에서 프랑스, 독일과 비슷한 수준의 국방력을 갖춘 강대국인데요. 실제로 고대부터 근세까지만 해도 이탈리아군은 전 유럽에서 강력한 군대로 명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근현대에 들어서는 이탈리아군의 명성은 송두리째 박살 나버리는데요. 오죽하면 제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 독일이 무너진 이유가 이탈리아군 때문이라는 농담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이탈리아군은 1940년 6월 영국과 프랑스에 선전포고하고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습니다. 그리고 9월에는 아프리카 대륙을 소나기에 넣기 위해 식민 지배 중이던 리비아에서 25만 대군을 꾸려 영국령 이집트를 침공했습니다. 사실 이건 누워서 떡 먹기나 다름없는 전쟁이었습니다. 당시 영국은 본토에서 일어난 나치 독일과의 전쟁에 정신없었고 영국은 애초에 식민지가도 넓다 보니 이집트에 주둔 중이던 영국군 자체가 상당히 소수였습니다. 즉 이탈리아군이 기동력을 앞세워 빠른 속도로 진격하기만 한다면 아프리카 대륙 전체가 이탈리아의 손에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당황한 영국은 있는 대로 병력을 끌어모아 이탈리아군에 대항했지만 기껏해야 이탈리아 침공군의 4분의 1에 불과한
6만 명 정도가 한계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영국군이 반격을 시작하자 아주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국군이 기관총을 한 번씩 당길 때마다 이탈리아군 수천 명이 항복하기 시작한 건데요. 실제로 고작 이틀 만에 이탈리아군 무려 4만여 명이 영국군에 항복해버렸습니다. 반면 영국군 사상자는 고작 500명이었습니다. 이후 자신감이 생긴 영국군은 아예 이탈리아군이 점령 중이던 리비아까지 공세를 이어가는데요. 이탈리아군은 이집트로 침공한 단 한 번의 전진을 제외하고 10주 연속 허무한 후퇴를 거듭하다 이집트에서 정반대에 있는 리비아 벵가지까지 쫓겨났습니다. 그야말로 배수의 진을 친 절체절명의 상황이 돼버린 것인데요. 결국 이탈리아군 지휘부는 일생일대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빈집이나 다름없는 북아프리카에서 이탈리아군 본진을 완전히 철수시켜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황당하다 못해 웃기기까지 한데요. 어른과 아이의 싸움이라고 해도 이 정도로 졸전을 치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탈리아의 졸전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탈리아군은 20주의 후퇴 동안 전차 400대와 야포 1300여 문을 잃었고 장군 22명을 포함한 13만여 명의 병사가 영국군에 항복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집트를 침공한 이탈리아군 절반 이상이 영국군의 포로가 된 건데요. 급기야도 이탈리아군이 항복을 많이 하니까 영국군 장교가 짜증을 내며 내일 다시 오라고 해 라며 소리를 질렀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탈리아는 이 정도로 형편없는 군대를 갖추고 전쟁을 시작한 것일까요? 그런데 사실 놀랍게도 이탈리아군은 전쟁을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군 수뇌부도 혹여나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해야 한다면 1942년은 되어야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의 독재자였던 무솔리니는 히틀러가 제2차 세계대전을 시작하자 질투심에 눈이 멀어 덜컥 자신도 전쟁을 시작해버렸는데요. 그런데 이탈리아는 1911년에 시작한 리비아 침공부터 제1차 세계대전, 리비아 내전, 에티오피아 전쟁, 스페인 내전 개입, 제2차 세계대전까지 수십 년 동안 항상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즉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사실 전쟁에는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전쟁에 필요한 여러 부수적인 지원 사항이 포함되는데요. 계속되어 온 전쟁으로 이탈리아는 전쟁 물자를 준비할 시간도 예산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를 침공할 때도 말만 25만 대군이지 전차는 제1차 세계대전 때나 쓰던 경전차만도 못했고 야포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습니다. 게다가 총이나 기관총마저도 19세기에나 쓰던 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장교들의 지휘 실력이 형편없었는데요. 당시 이탈리아군 지휘부는 자신의 계급을 보전하기 위해 책임 회피에 바쁜 정치군인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 자동으로 전쟁을 치르는 방법에 관해선 관심조차 없었는데요. 이렇다 보니 전투가 시작되었는데도 군 상부에서는 아무런 작전 계획도 없었고 실제로 명령조차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선 지휘관이 알아서 싸우라는 식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전략이 나온 이유도 참으로 황당합니다. 이는 전투의 책임을 일선 지휘관에게 전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정상적인 군대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게다가 일선 지휘관도 사정은 마찬가지라서 이탈리아군에는 제대로 된 전투 교리도 없었습니다. 전면전이 벌어져도 제1차 세계대전 이전의 전투처럼 일렬로 서서 총을 쏟아 수류탄을 던지고 총검 돌격을 하는 게 전술 전부인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당연히 협력 작전이나 화력 지원 같은 당연한 전투 교리도 이탈리아군에게는 너무 고차원 전술이라 포병이 포만 쏠 줄 알았지 보병에게 화력을 지원해줘야 한다는 생각 같은 건 할 수도 없었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일반 병사들이 총 한번 쏴보지 않고 항복을 선언하는 것도 당연한데요. 한마디로 이탈리아군의 썩어빠진 군인 정신이 이탈리아군을 오합지졸로 만든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현대전에서도 군인 정신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대한민국 국군은 군인 정신 하나만으로 온갖 수라장을 헤쳐나왔습니다. 심지어 대한민국은 이탈리아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은 전쟁 경험이 있는 국가인데요. 제2차 세계대전부터 시작해 6.25 전쟁과 베트남 전쟁까지 오랜 기간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베트남전 파병 당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전사들은 미군마저 감탄할 정도로 엄청난 전과를 올렸던 일화는 상당히 유명한데요. 심지어 남베트남 베트콩 지휘부에서는 한국군을 만나면 승리가 확실한 경우가 아니면 무조건 도망가라라는 지령을 내려보낼 정도였습니다. 급기야 한국군이 연일 승전보를 이어가자 미군이 전투 교리를 배우기 위해 한국군 파병 부대를 견학할 정도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대한민국 군인이 이런 높은 군인 정신을 갖춘 이유가 우리의 가슴 아픈 역사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국민인 우리가 손 놓고 있으면 모든 걸 빼앗길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세계가치관 조사가 진행한 만약 전쟁이 난다면 당신은 조국을 위해 싸우겠냐라는 조사에서 대한민국은 응답자 중 67.5%가 싸우겠다라고 대답했는데요. 반면 일본은 고작 13.2%에 불과했고 이탈리아도 37.4%에 그쳤습니다. 조국을 지키는 것은 국민이라는 사실을 대한민국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는 자국의 국민이 지켜야 한다는 좋은 예를 한국이 세계에 알려준 것입니다. 과거부터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외세의 침입으로 조국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자주국방이 왜 필요한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판타스틱 KF-21이 초도 비행에 성공하자 지구 반대편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바로 세계 최대 규모의 항공방위 산업 전시회인 영국 판버러 에어쇼에 참가한 전 세계 항공업계 관계자들이 감탄을 금치 못한 건데요. 깐깐하기로 유명한 영국 언론들도 KF-21의 초도 비행 성공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덩달아 카이 홍보관도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심지어 KF-21 비행 장면을 촬영해 가는 항공업계 관계자들도 상당히 많았는데요. 이번 초도 비행에서 KF-21은 약 33분의 비행 동안 시속 400km로 비행하면서 대한민국의 항공 기술력을 전 세계에 뽐냈습니다. 첫 시험 비행인 만큼 천천히 산책하듯 비행 성능을 테스트해 본 것입니다. 우리 개발진들은 KF-21이 최고 마하 1.8까지 가속 가능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속도에서 4.5세대 동급 전투기 중에서 순위권 안에 들 정도로 빠른 속도입니다. 최신의 전투기들이 마하 2를 상회하는 성능을 보여주는 것에 비하면 상당히 느려 보일 수도 있지만 첫 국산 전투기를 이 정도의 성능으로 제작했다는 것만으로도 한국의 실력은 기적에 가깝습니다. 사실 전투기는 속도를 늘리는데 한계가 뚜렷합니다. 기본 수십 톤의 중량의 조종사가 탑승해야 하고 인간의 한계치까지만 설계를 하기 때문에 전투기는 그 속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존하는 최강의 전투기이자 KF-21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 F-22 랩터조차 마하 2.5가 한계입니다. 현대의 전투기로는 마하 3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설이 깨지고 있습니다. 사실 마하 2.5의 벽이 무조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무려 58년 전인 1964년에 개발된 미국의 한 정찰기는 자그마치 마하 3의 속도로 비행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현재에도 순간 가속으로 최대 마하 3까지 도달하는 전투기는 가끔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 정찰기는 놀랍게도 평균 속도가 마하 3이었고 최대 속도는 마하 3.3까지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입이 떡 벌어지는 성능인데요. 이 정찰기가 바로 SR-71 블랙버드입니다. 심지어 SR-71은 크기가 작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길이 32.7m에 넓이는 16.9m나 되었고 높이는 5.6m였는데요. 대한민국의 KF-21과 비교해보면 길이만 거의 두 배가 차이 나는 어마어마한 크기였습니다. 게다가 최대 이륙 중량은 무려 78톤으로 KF-21보다 3배 가까이 무거웠는데요. 이 정도면 사실상 정찰기가 아니라 폭격기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말도 안 되는 속도 때문에 SR-71에는 미군이 외계인을 고문해서 과학기술을 빼내고 있다 라는 음모론까지 따라붙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실상을 알고 보면 SR-71은 시대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탄생한 정찰기입니다. SR-71이 탄생한 1964년이 냉전의 정점이었기 때문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세계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자본주의와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세력이 첨예한 대립을 이어갔습니다. 유럽 대륙은 동과 서로 나뉘었고 한 발만 잘못 내딛어도 전 세계가 공산화될 수도 있는 살얼음판 같은 시대가 바로 이 냉전 시기였습니다. 사실상 총성만 없었을 뿐이지 언제 전쟁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일촉즉발의 시대였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찰 능력이 다른 어떤 군사력보다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만 해도 정찰 위성이나 드론 같은 게 있을 리 만무했고 미국은 주로 정찰기를 이용해 소련의 동태를 파악했습니다. 실제로 SR-71이 개발되기 전인 1960년까지만 하더라도 순항속도 690km의 U-2 정찰기를 무려 26km의 고도에서 운용했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소련의 방공망이 고도를 요격할 수 없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소련은 보란 듯이 U-2를 격추시켜버리면서 미국의 콧대를 납작하게 만들어버렸는데요. 이로 인해 한순간에 막대한 정찰 공백이 생겨버린 미국이 화들짝 놀라 SR-71을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필요하다고 만들어버린 미국의 기술력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개념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느려서 격추당했으니까 빠르면 괜찮지 않을까? 라는 아주 단순 무식한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당시는 스텔스라는 개념이 상용화되지 못했을 때라 주먹구구식으로 소련의 방공망을 정면 돌파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비록 궁여지책에 가까웠어도 SR-71의 정찰 능력은 대단했는데요. SR-71에 탑재된 특수 카메라는 24km 상공에서 골프공을 구별할 정도로 성능이 탁월했습니다. 여기에 막대한 속도까지 더해지면서 SR-71은 북한 전역을 단 7분 만에 찍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소련이 붕괴하고 냉전이 끝나면서 막대한 유지비를 감당할 수 없었던 미국은 1999년에 SR-71을 전부 퇴역시켜버렸습니다. 그러나 SR-71의 경이로운 속도에 관련된 일화는 지금도 전설처럼 내려오고 있는데요. 특히 4,000번이 넘는 격추 시도에도 단 한 번도 격추되지 않았다는 전설은 아주 유명합니다. SR-71은 너무나 빠른 속도 때문에 포착 자체가 어렵지만 어쩌다 포착한다고 하더라도 격추시킬 수는 없었다고 하는데요. 레이더에서 발견하고 미사일의 발사 준비가 끝나는 그 짧은 사이 SR-71이 목표 지점을 벗어나기 일쑤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상당히 과장이 많이 섞인 것 같지만
SR-71이 북한 정찰을 위해 한반도에서도 종종 활동했던 것을 생각해보면 꽤 현실성 있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한국 방공기지 전 관계자에 따르면 대만에서 이륙한 SR-71은 레이더가 한 바퀴 돌 때마다 대만, 여수, 북한, 만주 순으로 위치가 바뀌었다고 전합니다. 말 그대로 동해 번쩍 서해 번쩍이었던 건데요. 물론 현대에는 레이더 기술이 발전한 만큼 SR-71을 쉽게 포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현대에는 빠른 속도의 전투기가 기술 과시 외에는 큰 메리트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런 예상과 달리 미국이 SR-71을 부활시키려고 시도하고 있어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미국이 이런 충격적인 선택을 한 건 바로 중국과의 신냉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함인데요. 미국이 공개한 SR-71의 후계기 SR-72는 마하 6의 속도로 비행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미국 항공 전문 매체 에비에이션 위크 보도에 따르면 SR-72는 최소 마하 6 이상의 순항 속도를 갖는 전략 정찰기 또는 전략 폭격기로 완성될 예정이라고 보도됐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항공기 제조사인 록히드 마틴 CEO는 2016년 6월 당시 인터뷰에서 SR-72는 마하 6 이상의 극초음속 순항 능력을 보유할 것이며 이로써 적이 반응하기도 전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이라며 이 기체의 주임무는 글로벌 스트라이크가 될 것이라고 설명한 것을 미루어 비춰볼 때 SR-72가 극비리에 개발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만약 이 기체가 실제로 개발된다면 중국이 긴장감을 늦출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미국과 중국의 대립은 이미 사장된 아이디어의 먼지를 털어낼 만큼 급박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발 골방에서 썩어가기만 바라는 아이디어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핵 만능주의입니다. 미국이 핵미사일단 두 발로 제2차 세계대전을 끝장내버리자 냉전 시대는 핵으로 모든 전쟁을 끝낼 수 있다는 생각이 만연해졌는데요. 고려해야 할 건 어마어마한 피해를 일으키는 핵미사일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가 전부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끔찍하기 이를 데 없는 생각이지만 냉전 당시 핵 만능주의가 얼마나 극심했냐면 핵 어뢰나 155mm 핵 자주포탄 핵 파격포 같은 황당한 무기까지 개발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핵무기보다 단연 황당하고 끔찍한 무기는 바로 영국의 핵질의 블루피콕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에게 세계의 패권을 빼앗겨버린 영국은 항상 소련의 침공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도 그럴 게 당시 소련은 유럽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소련이 미친 척하고 한 발자국만 선을 넘으면 곧바로 영국과의 전면전이었습니다. 그나마 미국이면 소련을 막을 수 있었겠지만 어찌되었든 미국은 지구 반대편에 있으니 영국은 대비책을 마련해야만 했습니다. 이 공포심에서 나온 게 바로 블루피콕인데요. 블루피콕 연구 단계에서 영국은 서독 북쪽 평야에 블루피콕을 매설하고 소련이 침공하면 폭파시켜 진격을 막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계획만 봐도 정신 나간 생각이란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영국은 실제로 블루피콕을 개발해버렸습니다. 시제품으로 만들어진 블루피콕은 무게만 11톤에 달했고 폭발력은 무려 10노트였는데요. 폭파 시 자그마치 375m의 분화구가 생길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면 일본 나가사키에 떨어진 핵폭탄 리틀 보이와 거의 유사한 폭발력이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블루피콕이 정신 나간 무기였던 이유는 가장 핵심적인 부품이 살아있는 생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핵심 기능을 한 것이 바로 살아있는 닭입니다. 영국은 유사시 블루피콕을 원격으로 폭파하길 원했지만 서독 북부가 생각보다 추워서 원격 기폭 장치가 얼어버린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정신이 아닌 영국인들이 생각한 기가 막힌 방법이 바로 살아있는 닭을 열을 치 모이와 함께 블루피콕 안에 넣어서 원격 기폭 장치의 보온재로 사용하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을 박살 내버린 리틀보이 급 핵폭탄을 고작 닭으로 폭파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쯤 되면 세상에서 기괴하고 이상한 건 다 영국인들이 만들었다는 속설이 사실인 것 같은데요. 천만 다행히도 블루피콕이 사용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아무리 소련을 막는다는 대의명분이 있어도 남의 나라인 서독의 핵 지뢰를 매설한다는 것 자체가 용납받을 수 없었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영국에서 서독까지 블루피콕을 옮기기에는 너무 무거웠습니다. 이처럼 거의 반세기가 지났음에도 세상을 바꾼 무기는 현대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KF-21 보람에도 가까운 미래 대한민국의 5세대급 차세대 전투기를 위한 기틀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